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미관에서 슬로우 로리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육사 김은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로우 로리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느리다라는 슬로우의 걷는 모습이 꼭 광대 같다 하여 네덜란드어로 광대라는 뜻의 로리스를 더한 것입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보르네오 섬과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에서 서식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공원 종보전 연구실에서 지내는 슬로우 로리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남미관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야행성 동물인 슬로우 로리스의 큰 눈은 미세한 빛에서도 아주 잘 반응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과 발이 비슷하여 나뭇가지를 발로 잡고 거꾸로 서서 걷는 등 나무 위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더운 열대지방에 살면서도 열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단열을 위한 부드러운 갈색 털이 온몸에 빽빽하며 열 손실을 막기 위해 팔과 다리를 가슴과 배 쪽으로 모아 몸을 둥글게 말아서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미관에는 로지, 발크니 등 총 두 마리의 수컷 슬로우 로리스가 살고 있습니다. 로지는 털 색깔이 밝고 발크니는 로지에 비해서 좀 더 어두운 털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지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숨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발크니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활발합니다. 로지와 발크니는 남미관에 오기 전에는 따로 지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요. 합사를 위해 얼굴 익히기를 하는 동안 발크니가 로지의 케이지에 매일 매달려 서로의 냄새도 맡고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은 하루 종일 붙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로지와 발크니 먹이로는 과일, 채소, 그리고 곤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야생의 주식이 곤충인 만큼 미럼과 귀뚜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이를 꼬지에 꽂아서 이렇게 매달아 주면은 미럼을 먹은 후에 돌아다니며 오이만 쏙쏙 골라 빼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항상 느리다. 땡! 거짓입니다. 슬로우 로리스도 적을 발견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로 이동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데요. 곤충은 시각이 발달되어 매우 빠른 움직임도 포착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로리스가 워낙에 느리게 움직이니까 눈에 안 띄어 손쉽게 사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독이 있다? 딩동댕! 진실입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팔 안쪽에 분비샘에서 강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분비하는데 이 분비물의 냄새가 자극적이고 독특하여 이 냄새를 맡은 포식자들이 슬로우 로리스를 공격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이 분비물을 슬로우 로리스가 핥아서 침과 섞이게 되면 강력한 독이 되는데 이 독으로 포식자들을 물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슬로우 로리스에게 물리게 되면 체질에 따라 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슬로우 로리스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다? 땡! 거짓입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시급한 사이티스 1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 사육은 불법입니다. 슬로우 로리스의 귀여운 외모 때문에 애완동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상당한데요. 불법 포획되고 밀수된 슬로우 로리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마취 없이 치아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죽은 개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다시 야생의 슬로우 로리스를 포획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미관의 로지와 발크니도 불법 반입되어 애완동물로 키워지다 서울대공원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남미관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남미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실내관은 휴관 중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남미관 식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슬로우 로리스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은신처나 해먹 위에서 계속 잠을 자는데요. 슬로우 로리스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계속 잠을 잔다고 해서 깨우기 위해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동물들의 습성을 이해해 주시고 슬로우 로리스와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종보전의 소중함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